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오늘은 슈퍼셀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 두마디, 세마디 하려고 해요. 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냐고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너네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 따발총이에요. 슈퍼셀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랩바 유저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모드만 만들어놨어요. 사실상 1대1 모드에서 손을 좀 봐줬으면 했는데 다른 거 만들어놓고 너네 이거 하면서 히히호호 하면서 놀아난 셈이죠. 그럴까? 1대1 트로피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제 킹타워 12가 아레나 56에 와서 너네 다 뒤져 하면서 말랩 일반 카드로 하하하 학살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악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건가? 기존 유저들 결국 게임 맨날 밥 먹고 계속 하라는 건데 사실 지금도 밥만 먹고 로얄만 하는데 전설 카드, 영웅 카드, 말렙 만들기는 정말 힘들어요. 뒤질 때까지 로얄만 하는 소리냐? 슈퍼셀 예스. 때로는 건 밥도 먹고 산책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데이트 맨날 언제 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충 언제 정도 한다는 할 수 있잖아? 맨날 엔젤이 밤새서 대기하면서 언제 하냐 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너무 졸려서 자버린다고. 이번에도 기절할 뻔했어. 물어보면 맨날 우리도 모릅니다. 업데이트 언제 될지도 몰라요. 맨날 몰라. 뭘 그렇게 몰라. 맨날 랜덤이야. 이렇게 맨날 랜덤일 거면 슈퍼셀 직원들 월급도 랜덤 박스에 넣어서 전부 랜덤으로 돌려서 지급해주세요. 빨로 업데이트 하나? 자, 랩빨 유저, 1대 유저, 기존 유저, 그리고 슈퍼셀, 그리고 업데이트 열심히 까는데요. 결론 하나입니다. 슈퍼셀 사랑해요.